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운영체제에 아톰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아톰의 홈페이지로 가시면요.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요. 거기 보시면 다운로드 링크가 있고 이 링크는 각자의 운영체제에 맞는 다운로드 버전을 추천해주는 그런 링크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맥으로 접속했다면 다운로드 포 맥일 것이고요. 그리고 윈도우로 접속했다면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버전이라고 되어 있을 것이고 리눅스로 접속했다면 보시는 것처럼 그 리눅스 배포판에 적당한 것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의 다운로드 버튼을 보여줍니다. 자,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각자 다운로드를 진행을 해주시고요. 그리고 그렇게 다운로드가 끝나면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는데요. 자, 우선 맥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, 여기 있는 atom-mac.zip라고 하는 요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고요. 저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압축 해제가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윈도우의 경우에는 자, 여기에 있는 atom-setup.exe라고 하는 저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 아톰에 대한 이 설치 화면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. 설치 화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내비두시면 그럼 설치가 자동으로 다 끝날 거예요. 그리고 우분투에서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파일 관리자를 열고요. 이 파일 관리자에 다운로드는 아무래도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됐을 거예요. 그러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아톰 -amd64.deb라고 하는 저런 파일이 있을 거거든요. 그러면 이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Open with Ubuntu Software Center라는 것을 클릭합니다.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. 여기에 있는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인스톨이 진행되게 되죠. 자, 맥으로 다시 돌아왔고요. 이 아톰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이 파일을 애플리케이션 폴더로 이동을 시키고 이 애플리케이션 폴더에 있는 이것을 아래쪽으로 샥 가져오시면 그러면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아톰을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나겠죠?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톰이 실행이 될 겁니다. 자,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아톰을 설치했다면 예, 이렇게 생긴 버튼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저것을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되겠고요. 우분투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이 아톰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해서도 할 수 있지만 아톰을 여러분이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어로 실행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. 자,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뭐죠? 이 맥에서는 아톰에서 여기 보시면 install shell commands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. 저걸 클릭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제가 터미널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이 터미널에서 atom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파일이 만약에 hello atom.txt라면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아톰이 실행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hello_atom.txt 파일을 여러분들이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그 파일이 이렇게 열립니다.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hello world atom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이 파일이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이죠. 다른 운영체제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